오랜만에 돌아온 BBG 브이로그. 이번은 일본 편.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지금 호텔이고요. 편의점을 갔다 왔어요. 조금 저희 기내식을 방금 먹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샀는데요. 짠! 이게 제 거. 우동이랑 참치김밥. 이거는 매운맛 우동인가랑 라또김밥, 한숙란. 신비의 것입니다. 엄지는 저장만 하고 지금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귀엽다 유튜버 같은 거.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프네 갑자기. 맛있겠다. 너무 쉬워? 열었는데 가스오부시랑 계란이 있네요. 소스도 있어요. 가스오부시. 이게 다 부어도 되는 건가? 다 부으면 짜나? 모르겠네. 아! 면이 너무 적어졌잖아! 아!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라또김밥. 이거 계란은 이따 먹어. 나중에 먹을 거야? 이거 수란인가? 어? 약간 그런 거 같다. 신비가 전에 편의점에서 계란 샀는데 수란이었대. 여기 팍 깼는데 대망의 소스. 이렇게 먹는 게 맞을까? 아 김밥만 먹을까? 아니? 남기더라도 먹어. 언니도 궁금해? 응. 노른자. 어? 노른자 너무 귀여워. 한 가닥 먹어보기. 아 맛있어 보여. 먹어보고. 먹어봐요. 정말 탱글하고 맛있네요. 언니 얘 먹어볼래? 응. 응? 아니? 응. 왜? 백김밥도 있거든. 아 먹어봐. 궁금하잖아. 그래. 뭔데 이거 어떻게 까는 건데? 에? 얘 뭐야? 원래 이렇게 까는 거야? 원래 이렇게 까는 거야? 이거 봐요 이거. 아 근데 이렇게 따로 돼 있어. 어? 아 바삭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봐. 여기 김밥은 직접 싸먹는 식인가 봐요. 아 뭔데? 왜 이상하게 싼 거야? 근데 엄청 바삭한 소리 난다. 맛있습니까? 응. 어? 뚜뚜. 너무 맛있어. 뭔데 나 자꾸 딸려? 응? 응. 오늘 먹기만 하네. 하루도 빨리 국물 먹어보고 싶어. 지금 밥맛을 잃었어요. 잘못 쌓았네요. 해보고 결과를 알려줄게요.
제법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 신비가 원한 우동이 아니었어. 우동은 아니었으나 제법 언니가, 맛있는 냄새. 언니가 찾아봤는데 4위였어. 맞아. 그 일본 컵라면 추천 그 순위. 우동보다 위에 있었다고.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근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 맛있네? 응. 맛있는데? 맛있어. 이럴 일이 생각. 나 우동을 좋아한단 말이야. 응. 맛있지? 응. 응. 너무 웃기. 소리가 웃기. 어, 한 입씩 먹기. 성공! 그렇게 비비지는 잘 먹고 잘 잠이 들었다고 한다. 안녕. 흣! 잘 먹고 잘게요. 언니 맛있는 불닭을 위해 사람은? 아 뭐야? 뒤에도 뭐야? 어. 언니가 카라 한 방을 맛있다 그랬는데 다소 비주얼이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언니끼리 핸드폰 바꿔서 이제 완전 사진 잘 찍을까요? 저 아까 반반 놀이하고 있었는데 저는 밥을 아까 먹었는데요 고구마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고구마를 뭐야? 그냥 고구마 맛탕이야? 뭔가 맛탕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조림 느낌? 야 너 먹방하면 대성하겠다. 깔끔하게 잘 먹어서. 당연하지. 먹방하면은 뭐 조회수 한 1000은 나올라나? 진짜 흥미로워 보여. 1000도 많이 나오는 거야. 진짜 깔끔해 이렇게. 응. 잘한다. 머리카락은 맞지만. 근데 무대를 하려면은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 맞아. 탄수화물 병원이잖아 이건. 강아지들이 먹고 그렇게 살찐다니. 고구마. 아, 우리 아까도 겨울만 되면 살찌더라. 고구마 먹는다. 아, 그럼 이거 누구 거야? 그거 너 거 아니야? 나 한 입도 안 마셨어. 아, 이거 봐, 촘촘 다 빠졌어. 어, 귀여워.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지, 갑자기? 안고 원래 다리 좀 길어. 원래? 이게 너무 웃겨. 이거 강아지 놀이터에서 만난 비숑과 교감하는 안고. 헐! 헐 대박 귀엽다. 얘가 웃고지? 아 진짜 귀엽다. 귀여워. 오늘 자꾸 우리 이거 약간 우리 신혼여행 이런 거 아니야? 오늘 저희 스케줄을 끝내고 첫 1회 공연을 끝내고 지금 맥주 한 캔 하려고. 네, 딱 맥주 한 캔만 하려고. 나또 김밥이랑 김밥 치킨 페이건 치킨 먹으려고 왔어요. 이게 그 생맥주 그 거품 약간 남아비르 스타일로 나온 거라고 해가지고 이거 신기해서 먹고 싶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사봤습니다. 뜯어보자고요. 오. 와! 어떡해! 이렇게까지? 너무 웃겨. 처참한 실패. 언니 따봐 빨리. 아 무서운데? 언니 한 번에 확 따야 돼? 응.
언니, 난 얘를 떼긴 떼야겠다. 아! 아, 못해! 무슨 그 화산 분출 마냥. 뭐야? 와, 근데 신기하다, 진짜. 이렇게 거품 이렇게 나는 맥주는. 근데 지금 거품밖에. 거품밖에 그러니까, 거품밖에 없어. 어, 생일, 생일. 아, 나도 이제 멈췄다. 언니 빨리 따. 아직 나 덜 딴 건가? 어. 나 좀 아니, 이렇게 열어야 돼. 아. 어. 아니, 이렇게 열어. 까. 아. 어. 아. 와, 진짜. 아, 아니네. 우리 이것도 있네. 응, 치킨 있어. 치킨도 있어요. 얘 뭐야? 얘 왜 분리됐어? 뭐야? 이거, 이거. 아, 그러네. 어, 바닥을 분리시켰어. 어, 거품 먹었는데 치우는 것 같은데? 저희는 내일도 공연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마시고 후딱 한 캔만 먹고 씻고 자야지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일본에 온 지는 지금 3일째고요. 지금 저는 헤어 메이크업을 끝내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 밥상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미밥, 치즈 떡볶이, 햄카츠, 불고기, 김치, 소고기 먹고 돈카츠 샌드.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한 식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제 틈새라면도 조리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반숙란이래요. 계란 노른자는 만수란이라고?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약간 신기해. 언니 너무 세게 치시면 터질 거예요. 아, 진짜? 응. 해서 밥에다 뿌려 먹어도 되고. 어, 밥. 아. 어. 우와. 우와, 근데,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이렇게 흐른다고? 이거 보세요. 그거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진짜? 이렇게 촉촉한 계란입니다. 어, 진짜 간장게란밥도 먹고 싶다. 맛있겠다. 아, 먹어보겠습니다. 치즈 떡볶이. 틈새라면도 조리 완료. 매운맛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나가 라면을 먹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카메라가 담지 못해서. 그때 언니 딱 좀 먹을까? 맛있어. 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으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완전 천재 맛돌이 레시피를 지금 옆에서 그 옆에서 해가지고 급하게 만들어 왔어요. 간장 계란밥. 그래서 지금 뛰어갔다 왔더니 신비도 같이 갔어. 어 맞아. 맛있지. 맛있어? 고소해. 맛있다. 간장 계란밥 너무 오랜만이야. 껍데기를 아주 먹어보려고. 간계밥. 아무튼 진짜로 이제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잘가. 나비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비야 나는 너를 사랑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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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근데 막 녹화 안 되고 있고. 아니네. 내가 너를 사랑해. 아니면 여기 한번 볼까? 잠깐만. 아니 아까 저기는 너는 오줌 차가웠잖아. 무대 다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신민 옷 갈아입고 있어요. 이틀 동안 재밌었어요. 뭔가 엄청 관객석이
뭐랄까 트여 있어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엄청 더 많은 것처럼 그리고 약간 눈이 멀 것 같았지만 조명이 굉장히 화사해서 굉장히 화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